내가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앉아있는 곳은 방콕의 스쿰빗대로변. 도로 위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가득 차고 머리 위에는 지상철 BTS가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어. 현재 시간 오전 8시, 다들 출근길을 서두르며 분주히 움직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것일까? 이야기는 1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른 아침부터 근처 아송역에 출몰한 미노스. 이곳은 BTS 아송역과 MRT 아송역의 환승 구간이기에 수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가게 되지. 물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기에 주요 관심사는 방콕 사람들의 출근 풍경과 길거리 음식이었지.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방콕도 미세먼지 수치가 이따금 100을 넘기는 상황도 발생하지. 미세먼지까지 들먹이는 걸 보면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분량 채우려는 느낌이 다분할 거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영상은 이제부터 4배속으로 돌리려고 해.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오가는 자동차와 출근을 서두르는 행인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네. 물론 이 아재가 들고 있는 커피가 나쁘지 않다는 말이야. 물론 좌판에 놓여진 무설탕 레몬티가 입맛을 자극했기 때문이니 오해 없길 바래. 사실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서둘러 나온 이유는 아직도 가슴 속에 생채기처럼 남아있는 잔잔한 호수에 돌덩이를 집어던진 편의점 무슬림 알바녀를 만나기 위해서이지. 성장기 어린아이처럼 매연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코를 가진 미노스. 길 가는데 코가 줄줄 흘러내려서 물티슈를 구입하고자 한 편의점에 들렀던 거야.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조그만 거, 물티슈. 혼자서 미친놈처럼 중얼거렸지만 이미 머릿속엔 그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냥 스쳐 지나갈 운명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일까? 그냥 보내도 될 텐데 굳이 비닐봉지를 권하며 떠나려는 나를 조금이라도 붙잡는 그녀. 하기사, 매일 늦게까지 꼬질꼬질한 술주정뱅이와 초췌한 직장인을 상대하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댄디하고 젠틀한 나의 존재는 메마른 땅의 담비와도 같았을 거야.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고요한 호수와도 같던 나에게 잔물결 일으키며 내려앉은 작은 꽃잎 같은 그녀.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풋풋한 감정이었지. 가게를 나오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한 나는 이따금씩 가게 안을 기웃거렸던 거야. 볼일 다 봤으니 이제 그만 가자. 두 번째 방문 때는 배터리가 나간 관계로 생략할게. 실컷 근처 소이 카우보이에서 놀다가 평소보다 좀 더 늦게 방문. 하지만 딱히 살 게 있는 건 아니야. 성장기 발육에 도움이 되는 우유는 한창 자라나는 미노스가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지. 바로 옆 계산대에 그녀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 은근 긴장돼서 실수를 하는데, 나를 기다리느라 오버타임 근무까지 하는 그녀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애써 화를 억누르는 그녀.
서로 간에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만 사실상 현재로선 우린 그저 손님과 점원의 관계일 뿐. 아무리 그녀가 토라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화를 낼 명분도 없을 뿐더러 나 또한 그녀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자격이 없는 것이야. 지난 며칠간의 로맨스는 그저 단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와 사무적으로 나를 대하는 그녀. 그리고 착잡한 마음에 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숙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프리랜서 바. 토라진 표정의 그녀를 본 것은 어젯밤이 마지막. 며칠 동안 방문했지만 그녀를 만나볼 수 없었던 미노스. 오늘은 토요일 오전 9시 숙소 근처 수많은 가게를 놔두고 혹시 하는 마음에 오늘도 먼 길을 걸어 이곳을 방문한 거야. 어라, 그녀가 근무 중이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근무 시간대를 옮긴 건가? 허. 오늘도 쓰잘데기 없는 물건을 사며 먼 발치서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데 내가 뒤에 서 있는 걸 알면서도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그녀.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그때 늦어서 미안하다면 사과하는 것도 웃기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일 끝나면 같이 똠양꿍에 볶음밥이나 먹자고 해야겠다. 무슬림이니 해산물은 괜찮겠지? 서로 밀당 중인 우리의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 더욱 사무적으로 대하는 척 하려 하지만 옹알이하듯 서투른 나의 태국어에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 하지만 그녀의 나를 향한 달아오르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유럽 출장에 오르게 되는 미노스. 그렇게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일에 파묻히면서 그녀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묻혀버리고 만 것이야. 오랜 출장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온 방코. 그녀는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왜 이리 떨려오지? 혹시 근무 시간대를 옮겼으면 어떡하지? 지난 세 달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대충 살펴보니 매니저도 없고 다른 동료들과 거리도 떨어져 있고 절호의 찬스야. 부디 그녀가 내가 아는 영어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시작해볼까? 정신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나를 쫓아다닐 것 같아. 너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내 상황이 어떤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우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와 함께 소이 카우보이를 둘러보는 거야. 10년이 흘렀다 치자. 그때가 되면 넌 결혼을 했겠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재밌지가 않아. 그래서 넌 옛날에 만난 모든 남자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때 그 남자들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 남자 중 하나가 바로 나야.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놓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미래의 남편에게 크게 감사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나는 나고자인데다가 의욕도 없고 따분한 놈이니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고 따라서 행복한 거야. 또 쓰잘데기 없는 걸 사버렸네. 아.